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장시작 30분 전 들어갑니다. 자, 장시작 30분 전. 똑같은 말 하이타이. 너 쓸데없이 계속 쫑알쫑알 거릴 거야. 너또 책은 먹는다. 24시간 동안 쓸데없는 소리 하면.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 될것 같은데. 어제 테슬라가 엄청 올랐네요. 어제, 오늘 2차 전지의 날이 될것 같아. 어제 테슬라가 많이 올랐어요. 중국 FSD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 에코프로는 10만 4천원 구간에 제가 분명히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10만 4천원 정도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잘 들어간 것 같죠? 아, 우리 플랫폼? 아, 미친 듯이 만들고 있는데. 아, 플랫폼 만들 양이 크다. 조그만 사이트가 아니라 크게 만들다 보니까 계속 뭐 오류가 많이 걸리고. 계속 조금씩 딜레이가 되네. 올해는 올해 3월달이나 나왔어야 되는 건데, 만들다 보니까 뭐 계속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버그 잡고 오류 잡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딜레이가 돼.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만들고 있으니까. 오늘은 자율주행,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쪽들이 좀 많이 가겠죠.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만들어 볼게요. 부회피 종목은 저거 조금 정리 좀 되면 들어가려고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야 되긴 할것 같아. 부회피 쪽도. 자, 4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담배 태우실 분들은 담배 한 대씩 태우고 그러고 오세요. 40분부터 할게요. 담배 한대 태우고 오겠습니다.
한화기술 내가 얘기했잖아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먹고 나오면 되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모아가면 되고. 한화기술을 이렇게 장중에 잠깐 뛰었어요. 6만 원까지 한번 가긴 했었는데,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받겠죠. 중장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들고 가는 거고,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내고 나왔으면 되는 거고, 한화기술. 오늘은 종목들이 좀 먹을 게 있겠는데. 오늘은 종목들이 좀 먹을 게 있겠어. 엘브이엠씨는 아직 살아 있어요. 엘브이엠씨 살아 있습니다. 공목. 아직 살아 있어. 120일 라인만 안 깨면 돼요. 120일 라인만. 이쪽이 지금 버팀목 구간이거든, 이쪽 라인들. 자, VIP 회원들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VIP 회원들 좀 이따 제가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엘브이엠씨 장기는 아니야. 장기는 가져가는 거 아니야. 오늘은 종목들이 좀 먹을 게 눈에 보이는데, 금양 갖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 구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금양 갖고 계신 분들, 이따 뭐 장중에도 제가 한번더 언급해 드리겠지만, 금양 추가 매수 구간 들어왔어요. 금양 갖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 오늘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용천도사 박연정님, 왜요? 용천도사가 자꾸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용천도사가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제 이야기 안 하면 됐습니다. 네, 저는 인스타를 안 합니다. 인스타를 안 해요. 예전에 뭐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던 계정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거의 안 하죠. 야, 오늘은 뭐볼 것도 없다. 오늘은 뭐 아침부터 2차전지 지금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2차전지주들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될것 같은데. 인스타에 형 셀카 올려달라고? 아, 내가 뭐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 난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스타 사진들의 허세샷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인스타에 허세샷들 올리는 것들 너무 싫어합니다. 특히 남자들 막차 사진 올리고 차 앞에서 막 핸들 잡고
뭐 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막 하고 막 올리고 막아 여자들 막그 명품 쇼핑백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올려놓고 아 정말 딱 싫어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예요. 정말 싫어하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짓거리 하는 애들은 일단 믿고 거릅니다. 저는 아 정말 싫어요. 정말. 저는 제 카톡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 카톡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추럴한 모습을 좀 많이 찍는 편이라 내추럴한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이죠 저는. 허세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서 저는. 자, 동시효과 20분 전 들어갔습니다. 장시작 20분 전. 자, 코스피 코스닥 봅시다. 자, 코스피 0.64 상승. 코스닥 마이너스 0.24. 동시효과 상황을 잠깐 볼까요? 애들 가격이 얼마 시작인지. 역시나 동시효과 상황이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가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장은 열리고, 내일은 여러분들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 근로자의 날. 우리의 날입니다. 건물주의 날 아니죠. 어린이날 아니죠. 어버이날 아니죠.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일 하루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주식인의 날은 없나? 주식인의 날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어서 들어오세요. 자, 내일은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열립니다. 내일은 하루 휴장이에요. 내일 하루 휴장이고 목요일 금요일 날또 열리고요. 그거 참고하세요.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컴퓨터하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아, 왜 용지 오늘 방송 안 하지? 왜 방송이 안 켜지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자, 전일 미국 증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일 증시 미국이 뭐 다우, 나스닥 S&P 500, 뭐 3대 지수가 올랐는데 장 막판에 좀 흔들렸어요. 새벽 3시 부근에서 한번 흔들렸었는데 흔들리고 잠깐 빠지다가 쫙 올라와서 또 마감을 잘 쳐줬는데 뭐 다른 내용은 볼거 없습니다. 두 가지만 좀 보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 FOMC 회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근데 FOMC 회의는 이미 다 시장에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 금리 동결이 되겠죠.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고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고 금리 동결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변화 요소는 아니고 테슬라 관련돼서 좀 봐야 되는데 어제 테슬라가 15%가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15%가 올랐는데 테슬라도 좀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데 테슬라 어제 15%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 나왔던 이유는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넘어가 있는데 중국의 높은 이름 뭐였었지? 그럼 누구 만났었냐? 엄청 높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튼 만나가지고 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냐면 FSD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FSD가 뭐냐면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인데 풀 셀프 드라이빙. 풀 셀프 드라이빙 해석하면 뭐죠? 완전 자율 주행이에요. 근데 FSD가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도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게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자율주행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는 게 3단계예요. 그 3단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핸들을 놓고 미래 세계에서나 꿈꾸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의 최종 목표인데 중국에서는 그동안 이걸 가지고 규제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풀겠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괜찮겠네 라는 시장의 호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면 보이지 않겠나,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나쁘진 않게 계속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추세를 따라가서 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를 따라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결국 코스닥 지수가 살아나려면 2차전지들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2차전지들이 알다시피 거의 다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2차전지가 앞으로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온다 그런다면 시장이 다시 뚫어내고 가는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 4월 30일인데 어제 우리가 에코프로를 어제 에코프로를 추가 매수 제가 좀 하라고 얘기를 했죠. 에코프로 추가 매수를 좀 하라 그랬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추가 매수를 구간을 하라 그랬는데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있죠.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장비주가 됐든 소재주가 됐든 뭐 하나기술, 코인테크, 에코프로, BM, TSI, PNT, 포스코엠텍, 포홀, 그 다음에 또 뭐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등 금양, 이러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오늘 정도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차전지도 슬슬 바닥을 찍고 나서 물론 2차전지가 급반등으로 뭐 바로 V자 반등으로 미친듯이 올라가는 모습은 안 나와요.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구간이고 다만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우상향으로 조금씩 방향을 트는 모습은 후반기 때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작년에는 2차전지가 움직였었고 올해는 AI 반도체가 움직였었잖아요. 내년에 다시 한 번 또 2차전지의 수급이 많이 몰릴 거라고 저는 또 보고 있어요. 시장 자체를.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정도에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씩 더 담아 보시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세요. 2차전지가 좀 살아나야 코스닥도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올 건데 어찌됐건 4월달은 마무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물론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업종 보시게 되면 코스닥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4월달 한번 밑으로 쭉 빠지고 나서 한번 물량 걷어내고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900선과 850선에서만 또 5월달에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올해 증시 후반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전반기 때 좀 많이 휘청휘청 거렸으니까 저 부동산 PF 문제만 좀 어떻게 좀 시장에서 마무리가 좀 잘만 된다 그런다면 우리나라 지금 최대 약재가 부동산 PF인데 부동산 PF 문제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문제인데 이것만 좀 후반기 때 좀 자리만 좀 잡아준다 그런다면 금융시장은 또 잘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항상 현재 시장에서는 상승이 무조건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뭔가 강력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 해보면서 시장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매도가는 변함없이 그냥 기존 그대로 끌고 갑니다. 에코프로 매도가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기술 우리 저번주에 단기로 들어갔었죠. 하나기술 단기로 들어갔는데 이미 뭐 수익은 충분히 난 것 같아요. 하나기술 우리 어제 6만원까지 갔었고요. 오늘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고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굳이 매도 필요 없겠죠. 그냥 들고 가니까 어차피 들고 가서 보도록 합시다.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2차전지 관련된 말인데 그냥 한 번에 사지 말고 올해 한 해 동안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가라고
올한 해만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다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꾸준히 모아 가시는 분들은 내년에 돈좀 버시게 되면 저한테 고맙다는 소리 절로 나오실 거예요. 용지 형 믿고 작년 한해 농사 짓듯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모아봤더니 좋은 수익 났어 고마워라는 소리가 내년에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노팩스 추가 매수 구간 현재 괜찮아요. 시노팩스 또 어차피 자리를 계속해서 잡아주고는 구간이라 여기 안 깨잖아. 시노팩스도 한번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로 보이긴 해요. 시노팩스도. 장 시작 10분 전. 자, 오늘도 장 중에 제가 관심 종목 올려드릴 거예요. 관심 종목 올려드릴 건데,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세요.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중. 코스피 0.33, 코스닥 0.33, 양시장 똑같네요. 저희 홈페이지는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관심 종목이라는 메뉴 있어요. 오늘의 관심 종목. 거기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하이드르 리튬하고 리튬포스도 어차피 바닥권 구간이어서 추가 매수 한번 2차전지 관련된 주식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매수 한번 들어가도 좋아요. 현재 구간에서. 자, 오늘은 일단 2차전지 쪽에 아침부터 수급이 모이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좀 적게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에코프로는 제가 어저께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10만 4천 원 구간에서 어제 에코프로 추가 매수 한번 들어가자고 얘기 드렸습니다. 매수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지만 추가 매수를 한 분이라 그런다면 선택이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오늘 일단은 동시호가 때 4%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따 호구 왔는겨. 선생님께서 와 아침부터 물음표 살인마들 개 많네 크크크 징징이들 지금 물음표 살인마들이 많죠. 저도 물음표만 보면 아주 죽어버리겠습니다. 물음표만 보면 물음표가 너무 많아서 물음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종목을 얘기를 그냥 안 하고 관심 종목만 올려놓으려고. 매매는 뭐 각자 알아서들 하는 거고, 관심 종목만 알아서 올리는 걸로. 관심 종목만. 관심 종목은 알아서 올릴 테니까 알아서들 매매해요. 나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 관심 종목만 알아서 올릴 테니까 나는. 그게 우리가 더 오래 방송을 제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담배 하나 피고 올게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들, 형들, 누나들, 친구들아, 동생들아,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금양도 오늘 추가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오늘 금양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좀 낮춰놓으세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줘.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은 쉬는 날이고,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방송을 못해요.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방송을 못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좀 고향 땅 여수로 좀 내려갈 생각이에요. 5월 8일 어버이날이 오고 있는데, 제가 5월 8일 어버이날 때못 내려갈 것 같아서, 오늘 좀 미리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집에 컴퓨터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뭐 시장은 보면서 리딩은 할 건데, 방송 장비가 없어서 방송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보내고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올라올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한 번씩 제가 내려가야 돼요. 자, 좋아요 좀 눌러 달라고 얘들아. 좋아요 안 누를 거야? 자, 장시작 5분 전 지났네요. 장시작 5분 전. 자, 한번 가보자. 자, 오늘도 장 시작하면 관심 종목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자, 관심 종목 오늘도 올려 드릴 테니까 매매 타이밍은 각자 한번 잡아 보세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나온 대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단타 종목입니다. 언급한 종목들 중잘 보시면서 매매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단타 종목들은 2.5% 이상 되면 수익 실현하고 마이너스 4%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교육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인이 혹시나 매매하실 때 너무 단타는 너무 큰 금액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곧 장시작합니다. 가봅시다. 좋아요가 1000개가 안 되네. 그래.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나도 비협조적으로 가야지 뭐. 자체 음소거 방송 실시하겠습니다.
장시야, 얘들아, 1분 남았는데, 1분 남았는데, 나말안 하면 안 되는데. 자, 좋아요 999개. 좋아요 999개. 몇 개만 더 눌러봐. 1000개 넘으면 돼.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보자. 장 시작합니다. 자, 가보자. 장 시작합니다. 장 시작. 자, 역시나 아침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바로 보이고 있죠. 어제 테슬라가 15%가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가 15% 올랐기 때문에 2차전지들이 아침부터 세게 움직입니다. 리튬포스, 하이드로 리튬도 세게 움직이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관심 종목 올려드릴 테니까 알아서들 매매하세요.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 나갑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 매매는 알아서들 하세요. PNT 일단은 관심 종목을 하나 올릴게요. PNT 4만, PNT 137에 400. 41,200원 부근 PNT. 그 다음에 또 어디 보자. 좀 들어갈 만한 종목이 또 있나 찾아볼게요. 쓸만한 게또 있나. 매매 타이밍은 알아서들 잘 잡아보세요. 자, 다음 관심 종목, 옴니 시스템. 057540. 현재 시간 9시 2분. 1030원 정도. 1025. 일단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오늘 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아서들 매매하세요, 알아서들. 자,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애매하다. 와, 이거 진짜 애매한데. 에이씨. 가능성이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단타는. 자, 세 번째는 DIC. DIC 092200. 현재 9시 3분. 가격은 6,150원 구간. 오늘의 관심 종목 세 종목 올려드렸습니다. 추적 관찰하면서
보도록 하셔요. 한번 보자. 별똥별 스위스 인도인 24시간 채팅 금지 축하드립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서 24시간 채팅 금지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당첨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축하드리고 내일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자, 오늘은 PNT 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 그 다음에 DIC 이렇게 세 종목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세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일단 PNT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PNT를 왜 들어갔는지. 자, 알다시피 뭐 PNT 2차전지 장비주죠. 2차전지 장비주인데 지금 현재 2차전지 장비주들이 오늘 아침부터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4%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오늘 구간에서 가장 좀 적게 올라가는 거 이미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적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좀 공략을 하다 보니 PNT가 아침부터 걸렸는데 자 일단은 뭐 전체적인 2차전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니까 테슬라 관련해서 2차전지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니까 2차전지 종목들을 들어간 거고 그중에서도 PNT를 들어간 이유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게 된다 그런다면 자리는 잡아줬죠. 여기가 지금 최저가였는데 35,000원 찍고 나서 다음 저가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35,000원보다 지금 높은 구간에서 저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추세선 자체를 놓고 보자 그런다면 하락 추세를 오늘 벗어나는 자리입니다. 하락 추세를 이제서야 벗어나는 자리예요. 그죠? 하락 추세를 오늘 처음 벗어나는 자리. 아침에 갭상승 나왔고요. 다만 좀 부족한 게 거래량이 좀 부족한데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오늘 안 움직여도 당분간은 위로 열려 있는 구간이 못해도 42,000원, 45,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충분히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PNT를 오늘 아침에 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옴니 시스템인데 옴니 시스템은 자, 보시면 전형적으로 그냥 단기 상승 추세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전형적으로 상승 이후에 하락 나오고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들어가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첫 번째 상승에서는 매도 물량을 많이 맞고 많이 빠졌거든요. 그죠? 여기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2차 상승 구간에서는 저점 자체를 안 깨면서 계속해서 올리면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져주는 날입니다. 제가 누차 많이 드리죠. 상승 이후에 죽었다 올라가는 패턴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많다 그랬는데 이 깊이 자체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을 때 깊이 자체가 얇으면 얇을수록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의 깊이보다 이때의 깊이가 월등히 낮죠. 종가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그러면서 전고점을 오늘 한 번에 뚫어주는 자리. 이런 것들은 오늘 거래량만 유입이 된다 그런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옴니 시스템을 공략을 한번 해보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DIC인데, 자, 이걸 좀 고민을 좀 제가 했었어요. 고민을 좀 했었는데, 1차 상승 나오면 2차 상승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상승 구간인데, 여기에서 3차 상승, 1차, 2차, 이제 3차 올라가는 구간인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중요한 거는 깊이를 봐야 되는데, 지금 깊이 자체가 어때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구간, 여기에서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현재 자리를 버텨주는 구간, 굉장히 얕죠? 얇으면서 지금, 이 구간을 봐야 되는데, 저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이번 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애가 죽으려면 이렇게 차트 안 만들거든요? 오늘 갭상승 안 띄우고 여기서 갭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런 패턴으로 죽였어야 됐어요. 이런 패턴으로. 이런 패턴으로 죽였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갭을 뛰면서 자리를 만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허나 다만 좀 염려가 되는 건 이미 파동 자체가 한 번, 두번 나왔던 종목이라 파동 자체가 두번 나왔던 종목이라 여기에서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확률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차트를 보고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베팅을 한 건데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신다 그런다면 손절을 잘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잘 잡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손절가를 꼭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세 종목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PNT와 옴니시스템 그리고 DIC까지 세 종목을 오늘 추적 관찰을 해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에코프로는 어저께 추가 매수를 잘 했죠? 에코프로는 추가 매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VIP도 단타 종목은 좀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자, 오늘은 어차피 당분간은 또 2차 전지가 강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2차 전지 라인들이. 오늘의 관심 종목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확인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오면 확인이 돼요. 댓글 다 써놨으니까. 홈페이지에 채팅창에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채팅창에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자, 그리고 어제 HB 솔루션 우리 관심 종목을 올려드린 것도 수익 실현했겠죠? 아닌가, 아직 아닌가? 어제 올려드린 HB 솔루션 관심 종목을 올려놨던 거잘 가고 있네요. 목표가 달성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HB 솔루션 수익 나신 분들 1번 한 번만 눌러봐요. 나는 HB 솔루션 어저께 매매해서 오늘 정도 수익 실현했다. 1번 한번 눌러봐. HB 솔루션. 그래요. 매매 타이밍 잘 잡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잘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관심 종목 올려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 땡기는 거, 이거는 내가 봐도 괜찮네 라고 하는 것들 좀 찾아서 매매해서 각자 알아서들 해봐요. 그렇게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지, 뭐. 그렇게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지. 에이치비 솔루션이 잘 가네. 관심 종목에 그냥 올려드린 거니까 시총이 좀 적다 싶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구경만 해. 나는 차트 괜찮고 수급 괜찮은 걸 그냥 올려드리는 거니까. 옴니 시스템은 시가총액이 좀 낮긴 해요. 근데 낮긴 한데 잘안 하는 데가 천억짜리는 잘안 하잖아. 천억짜리는 잘안 하는데 워낙 차트가 오늘 좀 살아있는 차트 구간이라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내 돈이라 그런다면 한번 매매를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봐. 매매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매매 안 하면 되잖아.
공부 차원에서 한번 봐보라는 거야. 호가와 차트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라는 거지. 이런 패턴들로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라는 거야. 야, 장 시작한 지 14분 지났다, 이놈들아. 어? 장 시작한 지 이제 14분 지나. 아이고, 이놈들아. 야, HB 솔루션이 잘 가네. 어제야 안 가더니 오늘 확 가버리네. HB 솔루션이 어제 안 가더니 오늘 확 가버려. 그래, 계속 쓸데없는 소리 해. 24시간 채팅 금지 당첨시킬 테니까. 어? 계속 쓸데없는 소리 해. 24시간 채팅 금지 당첨시킨다. 쓸데없는 소리 해. 야, HB 솔루션 뭔데 7%가 날라가냐? 와, 참. 국지 축하해, 국지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더 해. 국지야, 24시간 채팅 금지 당첨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더 해. 없어? 없으면 24시간 들어간다.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해, 빨리. 국지야, 10, 9, 8. 7, 6, 5, 4, 3, 2, 1, 땡! 내일 보자, 국지야. 고생했어. 내일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려요. 24시간. 축하, 축하, 축하. 야, HB 솔루션. 자, 오늘 들어간 종목은 좀 개개거리긴 하네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세 종목 올렸는데,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세 종목 올려드렸는데 좀 개개거리긴 하네. 아직 장 초반이니까 좀더 지켜보자. 빠질 거 빠지고 매도 물량 맞고 또 움직이려나 어쩌려나. 오늘의 관심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나 똑같은 말 자꾸 반복 안 해. 오늘 관심 종목은 링크 올려드리고 있죠. 저기서 확인하세요. 이게 내가 맨날 한 종목만 딱 해가지고 한 종목에 대한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맨날 딱 정확하게 이걸 해야 하니까 종목이 몇천 명이 되는 게 이게 다 몰려버려. 그리고 목표가 밑에서 꼭 먼저 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꼭 목표가 한두 억가 남겨놓고 밀려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좀 오래 하고 시청자들도 좋고 나도 좀 좋으려면 내가 그냥 관심 종목을 하루에 두세 개씩 올려놓고 그 두세 개를 보면서 매매는 각자 알아서 라인 잡아가지고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어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오랫동안 좀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하루에 딱한 종목만 뽑는데 그거 가지고 모든 매매를 갖다 걸어야 되니 나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고 부담감도 크고. 오늘 관심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관심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관심 좀 보고 알아서 올릴 테니까 거기서 보고 알아서들 매매들 하세요. 왜 추천했는지 추천 사유는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VIP는 제가 따로 종목들 드릴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방송을 안 하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해드릴게요.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리튬 포스, 추가 매수 구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2차전지도 추가 매수 구간으로 괜찮다고 얘기해 드렸고, 명확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2차전지들, 장비주들, 소재주들, 뭐 거기에는 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어차피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그 다음에 리튬 관련된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금양 이쪽도 추가 매수 구간으로 괜찮다 그랬습니다. 오늘 정도에. 자,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네. 오늘 관심 종목들이 옴니시스템도 잘 올라오고 있고, 옴니시스템, DIC. 오늘 관심 종목 중에 여러분들 지금 매매 들어간 종목이 있다 그런다면 종목명 한번 써보세요. 종목명을 한번씩 써봐. 오늘 세 종목 알려드렸는데 관심 종목으로 오늘 뭐 매매하고 있는지 한번 좀 한번 봅시다. 뭘 가장 많이 매매하고 있는지. PNT랑 옴니시스템, DIC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좀 매매를 하고 있어요? 한번 올려봐봐. 뭐 하는지 좀 구경이나 한번 좀 해보자. 티가 압도적으로 많네. 오늘 첫 종목이어서 그런가? PNT가 좀 많아 보이고. PNT, 그 다음에 옴니, 그 다음에 DIC 순인 것 같은데. PNT, 옴니, DIC 정도 되겠네. PNT가 제일 많네, 확실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높다 보니까. 근데 PNT는 오늘 못 올라가도 나는 크게 걱정이 안 돼. 어차피 얘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건데. 뭐 무서운 구간이야, 지금 이게? 난 전혀 이건 PNT는 걱정이 안 돼요. PNT는 걱정이 안 돼. 좀 오늘 리스크가 있는 게 이제 DIC가 리스크가 있는 거고, 리스크가 있는 게 이제 DIC가고, 그 다음에 옴니시스템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시가총액이 좀 낮다는 좀 부담감이 있고, 옴니시스템은 절대 오래 끌고 가면 안 된다. 옴니는 오래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옴니시스템 오래 끌고 갈 만한 게 아니야. 얘 시가총액 쓰레기야. 오직 단타로만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옴니시스템은. PNT가 안전빵이긴 하지. PNT가 제일 안전빵이지. 안전빵은 셋 중에 내가 봤을 때 PNT가 제일 안전빵이긴 하지. 원래 단타라는 게 올라갈 것 같은 확률이 높다 싶으면 들어가는 거니까. 코인테크 추매 괜찮아요. 코인테크도 추매 괜찮아요. 계속 모아가세요. 형님,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에코프로 추매 가능할까요? 에코프로 어제 제가 추매하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도 나쁘지 않죠, 에코프로. 옴니가 얘들아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데 옴니가 한번 일 한번 내려나 오늘? 옴니시스템, 옴니시스템 좀 봐봐. 옴니시스템이 지금 전고 좀 뚫어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그지? 장중에 여기까지 뺐다가 990원까지 뺐다가 지금 다 회복시켜가지고 1030원 라인 지금 돌파하냐 마느냐 하고 있는 구간인데 한번 보자. 옴니시스템 금양 추가 매수 괜찮아요. 오늘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금양도 추가 매수 구간으로 괜찮다고. 한 번에 막은 많이 살려고 하지마. 한 번에 많이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아간다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할 건데 왜 한 번에 꼭 많이 살려고 하지?
야, 한번 물어보자. 자, 뭐가 됐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나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한 방에 안 사고 지금 계속해서 올해 내내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 모아가고 있다. 한 방에 사는 거 말고 모아가고 있다. 1번 한 번만 눌러봐. 모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긴 있냐? 1번 한번 눌러봐. 모아가고 있다. 1번 한번 눌러봐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모아가고 있네요. 좋아요. 그래요. 한 방에 사지 말고 가격 쌀때 조금 조금씩 돈 생길 때마다 모아가. 한 방에 뭔가를 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분명히 올라요. 그럼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는 날이 올 거라니까. 조금 조금씩 모아가. 모아가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야, 그래도, 야, 어제 괜찮았어. 어제 우리 홈페이지 보게 되면 어제 내가 들어간 종목이 뭐뭐 들어갔어? 네 종목 들어갔잖아. 네 종목 들어가가지고 APR, 어제 수익 냈지. 이거 수익 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찌됐건 올라갔잖아. APR 어저께 올라갔지. 그 다음에 HB 솔루션 오늘 올라갔지. 그지? 어제 네 종목 추천해가지고 네 종목 관심 종목에 올려서 HB 솔루션 날라갔지. 그 다음에 실리콘2 어제 날라갔지. 오늘도 또 날라가고 있지. 삼화컨덴서만 좀 에러가 터져갖고 이거 아마 손절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단타 들어가신 분들은 삼화컨덴서만 하나 날라갔지. 야, 그렇게 따지면 네 종목 어저께 관심 종목 올려본 것 중에 세 종목 날라가고 한 종목만 작살난 거야. 이 정도 승률이면 괜찮잖아. 네 종목 중에 세 종목 날라가고 한 종목은 작살난 거 정도면. 현대 로템은 손절가를 이탈을 해서 손절을 처리를 했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난 들고 가는 걸좀 원했어요. 어제 얘기를 현대 로템도 드렸는데, 현대 로템도 어저께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는 솔직히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파시고, 근데, 나는 좀더 보고 싶다. 중장기로 들고 가도 된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 라고 하신 분전 들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월봉 차트인데, 현대로템이.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실적 좋고요. 얘가 상장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가격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야. 역사적인 신고가야. 상장된 이후에. 그래서 나는 얘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여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차트를. 그리고 회사가 받쳐주니까 그래서 난 충분히 4만 원 구간 뚫어내고 다시 한번 슈팅으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단타로 그래서 들어가 단타도 한번 파야 하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냐. 단타로 들어가면 그럼 팔으라고 그냥. 뭔 말만 하면 단타잖아. 뭐 하잖아. 단타로 들어갔으면 팔아 그냥.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좀 들고 가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도대체. 내가 지금 외국어로 얘기하냐?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을 지금 똑같은 말인지 하고 있냐? 어제부터 지금 혈압약 어딨지? 아, 형이 고혈압이 있어요, 얘들아. 어머님, 아버님들, 동생들아, 친구들아, 형들아, 누나들아, 내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혈압이 미치, 아침마다 혈압약을 먹는 사람한테 왜 자꾸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게끔 해요? 왜 도대체? 아. 형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시청자분들을 되게 아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VIP 회원분들 단타 종목 하나만 더 들어갑시다. 단타 종목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아하. 자, 단타는 여러분들 비중 조절 잘해야 됩니다. 절대 많이 돈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단타는. 자,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아우, 뭐야. 자, 오늘 2차전지가 아침에 조금 움직였었는데 좀 빠지고 있는데 오후에 한번더튈것 같아요. 오후에 한번더튈것 같습니다. 오후에 한번더튈것 같아요. 왜못 봤지? 아씨야, 얘 이거 아침에 왜안 걸렸냐? 아, KBI 메탈 이 대놓고 주는 차트를 왜 내가 아침에 내 검색 시계 안 걸렸지? 거래량이 아침에 적게 들어와서 안 걸렸었나? 이거 거래 왜안 걸렸지? 내 검색 시계? 아씨, 내 검색 시계 왜안 걸렸을까 이게? 와, 완벽하게 대놓고 주는 차트였는데. 와, 없었네, 아무것도. 매물대 자체가 없었네. 와, 이런 걸 아침에 잡아서, 하, 내가 삐딱구지.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이거 아침에 다 매물대 뚫고 시작하는 구간이었는데 이걸 놓쳤네. 에이씨, 아깝네. 자, 옴니 시스템. 옴니 시스템이 1030원 돌파. 오케이, 옴니 시스템. 자, 옴니 시스템이 일단 날아갑니다. 옴니 시스템. 옴니 시스템 날아가고 있어요. 오, 좋아. 아, 정고 좀 뚫어냈죠? 3,035원. 옴니 시스템이 먼저 오늘 석방 쳐주네. 관심 종목에서. 자, 좋아. 옴니가 먼저 선빵을 쳐줬어.
온인 시스템 매매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알아서 매도하고 잘 알아서 해요. 이거 돌파해주면 이제 또 한번 슈팅 나오겠죠. 전고점 뚫어주니까. 전고점 오늘 최고가 1035원이 9시 3분에 찍어줬는데 9시 3분 뚫어주면 또 한번 그림 나오겠죠. 매매 잘 하세요. 호가창도 같이 좀 보세요. 호가창을. 호가창도 같이 좀 보세요. 올라가냐 마느냐 그걸 지금 볼게 아니라 공부하실 분들은 호가창도 그렇지 이 그림이지 그렇지 그렇지 이 그림을 생각을 했었지 좋아 그래 이 그림을 생각했어 한 번에 뚫어주죠 좋아 오늘 같은 불장의 동전주로 허허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오케이, 급등. 좋아. 계속 가자. 오, 좋아. 잘 가네. 잘 가고 있어요, 옴니 시스템. 쇼킴 옴니 추천 가격에서 1% 오른 건데 너무 설레발. 아, 발언 수위가 조금 거시기 한데. 일단 발언 수위를 한 번만 더 보고 생각을 해보자. 듄듄듄듄. 나는 아침 안 먹어서 아침을 안 먹어요. 2차전지가 지금 아침에 좀 갤갤거리고 있는데 오후에 한번또튈것 같아. 오전에는 좀 갤갤거리고 있다가 오늘 아니면 또 내일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또튈것 같아. 2차전지들. 우리 군이빵님께서 이수페타 안 봤냐? 나 그걸로 와이프 중고차 사주었다. 용재형 지금 고백해 고마워. 그래 축하해. 운빨이 좋았다. 이수페타로 중고차 사줬어 와이프. 축하해. 다네 복이야. 축하해. 내일 주식시장 안 열려요. 내일 주식시장 안 열립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안 오른다, 그지? 지금 코스닥이 0.40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 2차전지가 좀 아침에 생각보다 적게 올라가서 좀 시장이 안 오르는 것 같아. 올라가겠지, 근데 크게 걱정할 거 없으니까. 대전의 정혜 누나야, 용재야 보고 싶다. 정혜 누나는 누굴까? 대전의 정혜 누나가 누굴까? 어?
대전의 정혜 누나는 어떤 누나일까? 나도 궁금하네. 야, 이수페타시스 좀 한번 봐보자. 야, 이게 이수페타시스가 로또 구간인데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얘들아 지금 와 여기에서 만약에 이수페타가 이런 식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 정보 좀 뚫어내면서 단기간에 한 방에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 올릴 가능성도 있어. 이수페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한번 봐봐라.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한번 해봐. 종목 공부 좀 한번 해봐요, 이수페타시스.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놈들아. 공부를 좀 해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라는 거지, 형 말은. 아, 근데 확실히 관심 종목으로만 이렇게 등록하고 매매는 알아서들 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제가 어제부터 좀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관심 종목만 딱 올려놓고 매매는 각자 이제 종목들 하라고 하니까 제가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심적으로 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매일마다 한 종목만 딱 집어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컸는데, 이제는 좀.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셨습니까? 아, 그 대로변이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보내겠습니다. 네. 자, 우리 DIC 한번 같이 좀 볼게요. DIC 한번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DIC. 오늘 관심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보세요. 홈페이지 주소 올려드렸습니다. 자, DIC인데, 오늘 아침에 갭을 떴는데, 지금 갭을 다 죽여놨죠. 갭을 다 죽여놨는데, 이게, 이 종목의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 종목 특징이 갭을 다 줄여놓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게 3월 14일부터 시작인데, DIC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차트를 보게 되면, 갭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갭이 없어요. 갭을 다 줄여놓고 완전히 죽여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현재 이 구간도 이제 갭을 다 줄여놓았는데, 여기에서 애가, 이게 패턴 자체가 이렇게 긴 양봉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갭이 없이 움직이면 이런 모습인데 단봉들이 여기서 연속적으로 출현하다가 단봉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온다. 정고점 부근에서. 그래서 여기서 갭이 또 뜬다. 그러면 또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마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갈것 같이 보이는데 DIC가 갭을 다 줄여놓은 상태 단봉들만 좀 만들면서 움직이면서 계속 저점만 높이다가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6180원 구간이거든. 여기거든 지금. 6170원, 6180원 구간인데 여기까지 양봉을 조그맣게 단봉으로 계속 만들어 놓고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한번더 뜨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추적 관찰 한번 해봅시다. 근데 다만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안 좋은 점을 좀 찾자 그런다면 얘가 슈팅이 이미 나한 번씩 나와서 세 번째 들어가는 구간이라 여기서 밀릴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손절을 무조건 쳐야 되는 구간이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 매수가 대비 한 마이너스 4% 잡고 손절 구간 잘 설정해서 이런 거는 매매가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 그런다면 DIC 손절가를 잘 잡아야 돼요.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피델릭스도 내가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해요. 피델릭스도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피델릭스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보도록 하세요. 피델릭스 거의 다 왔다고 판단이 돼요. 피델릭스 차트 보이시죠 지금? 이게 수렴형 패턴인데 거의 다 왔죠 지금.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패턴인데 여기 안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놀다가 여기 구간을 빵 치고 갈 때가 있을 거야. 이해 가죠? 피델릭스 이것도 잘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거 돌파 자리 나오고 거리랑 붙으면 우리 움직일 수 있는 그림.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홈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세요. 지수가 밀린다, 조금. 지수가 좀 밀려. 나인테크도 한번 봐볼까? 아니지, 나인테크는 아니지. 나인테크는 깨버렸잖아. 나인테크는 전혀 상관없는 차트죠. 여기 구간 밀려버렸잖아. 얘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지. 지금 이거는 하락 구간이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드렸구나. 삼성전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죠.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코스닥은 2차전지가 이끌면서 후반기 시장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또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아직 섣부른 판단은 아니지만 섣부른 판단을 좀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코스닥도 2차전지도 어차피 바닥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어서 한 번은 튈 거고 반등이 나올 거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이끌 거고 괜찮은 그림이 후반기에 나올 거 같기도 한데 어제 단태형이랑 통화 좀 했는데 단태형이랑 같이 그거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금투세 10월이나 11월 달까지 이 금투세 관련해서 뜻을 굽히지 않으면 단태형과 제가 둘이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어요.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앞에 가가지고 아니면 민주당 당사 앞으로 가든 아니면 어딜 가든 피켓 시위를 하려고요. 금투세 폐지하라고 피켓 시위를
금투세 폐지해라. 단태형 구독자하고 우리 구독자 합치면 100만 명은 거뜬히 넘는데 100만 명 중에서 10분의 1, 10만 명만 모여도 파괴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주식하는 사람들 민주당 뽑았어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야.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는 당이긴 하지만 내가 주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뽑은 사람들도 많아. 그건 또 정치적인 문제하고 또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별개의 또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주식한다고 또 민주당 안 뽑는 건 아니야.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지. 근데 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같아서 금투세가 시행이 안 될 것 같아. 모르긴 몰라도 10월달, 11월달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개인들이 바보들이 아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뭔가 불리하거나 뭔가 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는 뭉쳐요. 예전처럼 멍하게 당하고 있지는 않지. 그래서 나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10월달, 11월달까지 금투세 정말 시행한다고 계속 짱박으면 전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다 들고 일어서더라도 일어설 거야. 뭐 담뱃값 이상 된다고? 담뱃값 이상 된다고? 9월달부터? 왜 나 몰랐지? 정말? 뉴스에 안 나오는데 9월달부터 담배 인상 된다고? 담뱃값 인상? 아 야 담배값 8,000원이면 오버 아니냐? 아씨 담배 끊어야 되나 진짜 아니네? 7일 전에 뉴스가 나오긴 했네. 야 담배값 안돼 담배 그럼 나도 이제 끊어야지. 야 담배값 8,000원은 오버지. 그래 5,000원까지는 그래 이해한다 내가. 5,000원까지 그런가 하면 돼. 8,000원은 오버지 담배값 끊어야지. 아씨 끊어야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관심 종목들 잘 보면서 보자고요. 장 막판까지.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좀 오후에 또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쉬시고요. 내일은 주식시장 안 열립니다. 내일은 쉬시고 목요일 금요일은 호수랑 좀 하고요. 저 오늘 오후에 여수로 좀 내려가 봐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갈게요. 안녕. 안녕. 갑니다.